네, 오늘 새벽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내부가 복잡한 데다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새 없이 치솟고 붉은 불길이 건물 내부로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대구시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식재료와 각종 자재를 파는 가게, 식당 등 80개 업소가 있는 상가 A동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영업을 끝낸 시간대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인들은 치솟는 불길에 애를 태웠습니다. 신문 났다고 쩔고 불이 가지고 쩔고 안에서 막 외웠고. 불이 나자 소방차 50대와 150여 명이 동원됐지만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좀 점퍼가 이렇게 다 갖다가 붙어 있어가지고 뭐 가연물이 많다 보니까 그게 연소가 확대가 빨리 된 것 같습니다. 8,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상가 건물 가운데 1층 전체와 2층 일부 내부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